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 저는 BTS 로드의 지킴이 미스터 K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얼굴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BTS와 스타벅스가 콜라보를 한 이 굿즈들이 오늘 바로 출시했기 때문이죠. 그 제품들을 제가 언박싱을 해볼 텐데요.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제품들이 한 매장에 한 번 입고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가셔서 겟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먼저 뜯어보기 전에 무슨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타벅스에 방문하시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케이크를 두 종류를 가지고 왔어요. 그 케이크는 이따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잠깐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케이크를 두 종류를 산 이유는 바로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이 BTS 캔들을 얻기 위해서 케이크를 샀습니다. 케이크 이 초도 조금 이따 제가 뜯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컵들이 이렇게 긴 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아직 안 뜯어서 내용물을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그컵이 한 종류 있고 아마 이게 키체인일 거예요. 키체인이 들어있는데 내용물은 저도 확인을 못 했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널찍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널찍하게 보이는 아이가 노트북이나 그런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인치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라지라고 써 있어서 라지 주세요, 라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한 개마다 이렇게 봉투를 하나씩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BTS 로고가 바뀐 BTS 플러스 스타벅스 이렇게 브라이티스트 스타스라 비더 브라이티스트 스타스라 써진 이런 쇼핑백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제품들은 다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 교환증을 하나마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환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환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뭐 교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다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타벅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이렇게 제가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아침 일찍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품들이 꽤 많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구입한 제품들을 이렇게 모아놨고 하나하나씩 제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친구를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뭘까요? 양옆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스티커를 제거를 하고 스티커를 제거를 하고 거꾸로 뺐어요. 자, 컵이 블링블링한 컵이 들어 보이실지 모르게 비더 브라이티스트 스타스 BTS 플러스 스타벅스라고 써 있는 컵이 들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약간 뭐라죠? 그 무지갯빛이 난다 그래야 될까요? 그 질감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컵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뭘 담아 마시면 좋을까요? 컵 상단에 보면 동글동글 이렇게 무늬들이 찍혀 있고요. 참 이쁘게 디자인 되어 있고 밑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떼야 될 것 같고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26,000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스티커는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 상대를 보면은 BTS 로고랑 스타벅스 그리고 보라색 컬러들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어요. 동글동글동글 굉장히 블링블링한 보시죠. 질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면은 이렇게 역시 굉장히 블링블링한 뒷 옆면도 이렇게 약간 뭐 홀로그램 비슷하게 무지개 빛깔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블링블링합니다. 컵은 핑크색, 녹색, 금색 뭐 여러 가지 컬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쪽에 BTS랑 스타벅스 콜라보된 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머그컵, 커피 같은 거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밑면에 보면은 이건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네요. 제조사가 한국 도자기 본차이나로 되어 있네요.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라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안쪽에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구입할 때 물어봤더니 이게 재입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깨져 있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뜯어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확인하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역시 컵이에요.
역시 이 아이도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제거를 하고 스티커가 잘 안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 아래쪽에, 아, 위쪽이군요. 여기에 역시 BTS 로고랑 스타벅스 로고가 있고 땡땡이, 그리고 옆쪽에 BTS 플러스 스타벅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그 로고들이 홀로그램식으로 반짝반짝 이쁘게 찍혀 있네요. 안쪽도 이렇게 되어 있고, 컵을 까면은 조금 더 긴 컵이 나왔네요. 길고 여기도 BTS 스타벅스 써져 있고, 동일한 그런 아마 별을 상징하는 문양인 것 같아요. 브래드 스타스라고 되어 있는 그걸 상징한, 그리고 컵이 보이시죠? 약간 그 홀로그램처럼 무지개 빛깔 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아이는, 아 이건 중국이네요. 원산지가 규격은 410mm. 전에 컵도 원산지가 중국이네요. 얘는 500mm 컵이고요, 얘는 410mm 컵입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이 컵과 이 컵의 용도는 각자, 얘는 아마 얼음을 넣어서 먹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얼음을 넣어서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아이도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Be the bright stars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컵이 조금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개인 취향이죠. 근데 금액은 얘가 좀 더 비싸네요. 금액은. 그리고 마치 그 캔디 박스처럼 생겼어요. 사탕 박스처럼 생겼는데, 얘는 퍼플 테슬 키체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체인. 열쇠고리죠. 자, 뜯어볼게요. 뭐든지 이렇게 뜯을 때 기분이 참 좋아요. 비닐을 제거할 때. 저는 비닐을 꼴을 못 보는 스타일이라. 자, BTS 스타벅스 써 있고, 마찬가지로 보라색 배경에 이렇게 무늬가 찍혀 있습니다. BTS 로고가 있고요. 뒷면에 보면은 뭐 저쪽 재질들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역시 이쪽에 이런 약간 투명한 재질로 한 겹 들어 있고, 안쪽에 보면은 얘는 뭘까요? 아, 열쇠고리가 이렇게 들어 있네요. 굉장히 가벼운 재질인데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여기도 열쇠를 꼽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딸깍 하고 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아 얘가 좀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보라색 수리, 가죽 수리 달려, 가죽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죽처럼 보이는 재질에, 그리고 이쪽에 금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BTS 플러스 스타벅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금색, 약간 고급스러운 금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열쇠라고 봤을 때 두 개 다 똑같은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조금 더 묵직한 것 같고 좀 존재감이 좀 있어 보여요. 얘가 조금 퍼플 색깔도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네요.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제품이죠. 뜯어볼게요. 자, 일단 아이들을 조금 옆으로 치우고, 뭔가 졸업앨범 같은 느낌도 들고, 그쵸? 자, BTS 플러스 스타벅스라고 쓰여져 있죠. 까볼게요. 뚜껑을 열어보면은 안쪽에 또 검정색 이런 파우치가 나와요. 거기도 BTS 스타벅스로 쓰여져 있고, 얘를 열어보면은 마치 명품, 진품 명품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보라색 타탄 체크로 되어 있고, 이쪽에 보이시나요? Be the Bright Stars BTS Pro Starbucks 써져 있는 굉장히 무릎담요 같은 재질이에요. 약간 무릎담요 같은 재질이고, 이쪽에도 보라색 가죽으로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열어보면은, 아, 옆으로 열리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아, 생각보다 실내가 좁진 않습니다. 아, 뭐 이것저것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노트북을 넣기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보시나요? 세 칸의 수납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수납 공간이 존재를 하는, 아마 이렇게 얘만 들고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손에 들고 뭐 간단한 지갑 대용으로 들고 다니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제 노트북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안타깝게도 노트북은 들어가지 않네요. 사이즈는 딱 노트북 사이즈일 것 같아서 좋아했는데 노트북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안쪽에 뭐가 많아서 노트북은 수납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휴대용 파우치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강제로 넣어보면 될 수도 있지 않네요. 괜히 다칩니다. 이렇게 뒷면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우치 굉장히 겨울에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옷하고 믹스매치하기 좋을 것 같고요. 재질도 따뜻해서 촉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파우치인 것 같아요. 마감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퍼 부분에도 BTS가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사면은 이렇게 한 개마다 이렇게 쇼핑백을 하나씩 줍니다. 앞면, 뒷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품 한 개당 한 장의 쇼핑백을 주는데 저는 이렇게 다섯 개를 받아왔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만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캔들입니다. 얘를 치워야 잘 보이겠군요. 자, 캔들 보이시죠? 핸들 한번 따볼까요? 얘는 선착순이기 때문에 소진되면 얘도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가셔서 음료나 케이크를 드시면, 두 개를 드시면은 이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BTS 로고로 된 초가 이렇게 증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케이크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를 두 개를 샀기 때문에 포크를 두 개를 줬고요. 까볼게요. 뭐 마카롱도 있었지만은 얘가 가장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아이로 구입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컵케이크. 컵케이크 쪽에도 리더 로고가 적혀 있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빙빙빙 둘러져 있고, 그다음 위에가 아마 초콜릿으로 보이는 게 박혀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입 크기네요. 딱 한입 크기. 이 제가 잠시 후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위에 보시면 여기에 방탄 로고가 있고 이쪽에 보라색으로 돼 있는 케이크가 있습니다. 옆면 보시면은 위쪽에 3단으로 케이크가 층이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머그컵에 커피를 담아서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까지 저희가 언박싱으로 어떤 제품들인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그 스타벅스랑 BTS 콜라보한 음료와 케이크들이 있습니다. 음료는 뱅쇼가 한 종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이런 케이크 종류가 다섯 종 있는데 그중에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퍼플베리 치즈케이크, 그리고 하나는 퍼플 스타 컵케이크, 두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이 조금 전에 가져온 그 BTS와 스타벅스의 콜라보한 머그잔에다 커피를 받아와서 커피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잔 커피를. 좋네요. 뭘 먼저 먹어볼까요? 이번에 전체적 컨셉이 퍼플이라서 먼저 치즈케이크를 먹어볼게요. 삼색이네요. 약간 무지개떡 같은 느낌도 들고. 모두가 다 아는 그 치즈케이크 맛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크리스피한 감이 있어요. 약간 뭔지 모르는데 약간 씹히는 뭐가 있는데 이게 뭐지?
약간 씹히는 질감이 있는데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른 치즈케이크 비해 좀 담백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컵케이크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똘똘 말려 있어요. 위에는 초콜릿으로 별 모양이 찍혀 있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크리미하고 알쪽에 위쪽 크림과 위쪽은 이제 크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크리미했던 것 같아요. 위쪽 크림하고 아래쪽 빵하고 같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달지 않아요. 달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맛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컵케이크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어요. 맛있는데요?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맛있어요. 자, 아마 이 음식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가서 우리 BTS를 생각하면서 음식들을 같이 먹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들은 좋은 일에 쓰인다고 하니까 많은 아미들의 음식도 먹어주시고 굿즈도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TS 로드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